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임정욱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동안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이런 대면 행사를 못하다가 거의 2년 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좀 기쁘고 많은 분들 대면으로 인사하고 악수하는 그런 좀 즐거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이라든지 저녁 때라도 많이 이렇게 뵙고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세션으로 그 바람직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최인혁 파트너님과 우리 그리고 한국과 인도 동남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일단은 좀 편하게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런 편한 질문들을 좀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봐서 여러분들이 심플로에 올려주신 질문들을 제가 여기서 타블렛으로 이렇게 좀 그 보고 좋은 질문들을 제가 대신 이렇게 전달을 해서 이렇게 그 활발한 패널 토론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편한 질문부터 그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좀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최인혁 파트너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항상 그 글로벌 컨설팅사에 계신 분들을 뵈면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거든요. 특히 뭐 BCG라든지 베인앤컴퍼니라든지 맥킨지라든지 이런 데 분들을 보면 정말 요즘에는 이런 많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인재들이 인재풀이 사실 글로벌 컨설팅사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마켓컬리의 김슬아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컨설팅사 출신으로 이렇게 가셨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해서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비즈니스를 키우고 그런데 중요한 핵심 인재로서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 컨설팅사에 계신 쪽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인재를 좀 뺏기고 있다라고 거의 위기감을 느끼고 계신지 그리고 또 그게 또 다른 기회고 또 이런 협업의 기회로서 스타트업들, 스타트업 생태계를 바라보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굉장히 아픈 질문부터 처음 시작을 하셨는데요. 말씀대로 뭐 저희도 이 인재를 가지고 하는 회사인 만큼 뭐 좋은 후배들이 계속 저희 회사랑 이제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뭐 최근 2, 3년 동안 특히 이제 스타트업 쪽으로 이직이 많아서 또 단기간에 일하던 친구들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산업 측면을 놓고 보면 산업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이제 인재가 몰리는 현상은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컨설팅 회사도 갖고 있는 숙제가 이 전체 산업 내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포션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만큼 이런 그로스텍이나 이제 스타트업이 같이 일하는 방법들을 이제 배워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지금 어떻게 뭐 인력 교류가 그 가교가 되는 시작이 아닐까라는 면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뭐 필요한 변화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트업들하고 좀 협업을 하거나 교류를 하는 기회들도 많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 제공하는 그 컨설팅이 아직 조금 뭐 단가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네. 아직 그 돈을 내고서 하는 컨설팅은 대기업 중심은 맞고요. 네. 근데 이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회사들이 이제 유니콘이 되고 그다음에 그 대기업으로 어떻게 성장을 하고 글로벌하게 성장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의 또 저희 컨설팅 회사들의 같이 협업할 기회는 좀 큰 그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그 컨설팅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봤을 때 뭐 모든 나라들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예, 비슷한 현상이 맞고요. 근데 물론 이제 시장마다 분명히 또 차이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 대기업과 아니면 이제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좀 차이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예전에 핀란드의 노키아가 굉장히 그 전 세계에 강한 기업일 때는 모든 인재들이 어떻게 노키아에 다 빨려 들어갔다가 노키아가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이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부흥을 하는 기회였던 어떤 역설적인 부분도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각 국가별로
뭐 대기업이 어떻게 보면 더 생산성을 높이는 나라인지 아니면은 이제 스타트업 같은 그로스 에어 그 도메인에서 더 높은 혁신과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최영집 센터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지금 그 스타트업 온라인 센터장을 맡으신 지 2년쯤 되셨나요? 2년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9월에 합류했고요. 네, 네. 오늘 발표 준비하시느라고 뭐 밤도 새시고 예,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현대차에서 제로원을 맡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렇게 맡고 계시다가 실제로 이제는 그 조금 더 민간 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좀 생태계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일을 하시면서 어떤 변화라든지 물론 지난 2년간 뭐 팬데믹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조금 생각이 바뀌시게 된 거나 그런 소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사실 2년간 스스로 느꼈던 거는 지금 남은 시간 38분을 다 얘기해도 뭐 성에 안 찰 것 같긴 합니다만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는 나름대로 그 대기업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면서 그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외부를 많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그때는 뭐 집 안에서 창을 통해서 그냥 바라본 정도 이렇게 느낌이 오고요. 지금은 막상 밖에 나와서 밖을 보니까 훨씬 더 큰 세상이라는 것 이게 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생태계의 구성원 플레이어 중에 한 명으로서 그 실무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생태계 전체 그리고 생태계의 구성원들 전체를 예, 다 만나 뵙고 아우르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좀 그 예, 하는 일의 영역의 바운더리가 훨씬 더 좀 넓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전임 센터장님이 잘 닦아 놓으셔 갖고 예, 제가 사실 처음에는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예. 뭐 더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반이라도 따라가야 되는데 하면서 했는데 한 1년 반, 뭐 2년 가까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래도 좀 마음이 좀 편해졌고요. 오늘 여러분들 뵙고 나니까 앞으로는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아유 뭐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분한테 이렇게 제가 또 가볍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2014년부터 제가 두 분을 안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발표 들으면 좀 뜻밖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정호 본부장님은 예전에 사실 사이버 에이전트라는 일본계 VC에 좀 계셨고요. 그래서 원래 일본 전문가세요. 일본 쪽을 되게 잘하시는 그런 분인데 지금은 완전히 동남아 쪽 그렇게 담당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김천수 대표님은 스탠포드 MBA 졸업할 때 연락이 와서 제가 처음 이렇게 알게 됐는데 사실 그 뭐 아까 이력에도 있지만 뭐 공무원도 하시고 게임 회사에도 있다가 스탠포드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뭐 실리콘밸리 쪽에 오히려 더 링크가 있고 그쪽으로 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인도에 집중을 또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얼핏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더 편하게 한국에도 기회가 많고 투자할 수 있고 또 실리콘밸리 다니면서 그런 일 하고 일본 다니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고생스러운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한국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동남아 인도를 이렇게 파고들고 계신데 두 분은 어떤 그런 그 모티베이션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게 된 건가요? 아,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근데 이게 뭐 지금 순서가 그렇다 보니까는 일본도 왔다 갔다 해보고 한국 시장이 제일 좋았을 때 또 운이 좋게 그때 제일 좋았던 해 투자를 한국에서 좀 상당 부분 할 기회가 있었고 순차적으로 지금 이제 신흥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우리 이 캐피탈리스트로서의 경쟁력을 볼 때 그 경쟁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너무 경쟁하는 게 그 경쟁 속에서 항상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데 조금 이제 순차적으로 보면은 더 넓은 시장으로 물건을 팔던 시장이 이제 뭔가 캐피탈을 공급하는 시장으로 한국이란 위상이요 바뀌게 될 거고 또 돈이 움직이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재반들이 같이 움직일 텐데 그럼 그 관점에서 국내 투자가 어느 정도 이제 끌어올라오고 선진화가 됐을 때 그런 경험과 이제 자산을 바탕으로 다음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건 13, 14년 때 똑같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중국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저희 당시에 제가 있었던 회사가 아시아 전역에 그런 오피스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거긴 또 중국어가 안 되면 또 힘들다고 그래서 그 다음 그럼 어디를 가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당시에 딱 이제 소프트뱅크랑 세쿼이어가 토코피디아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왔던 게 동남아의 첫 대형 투자였고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였거든요. 그럼 그래서 거기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때도 항상 뭐 지금 옆에서 또 개척을 하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 자 동남아로 연결이 되고 중국은 힘들다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서아시아로 이 벨트를 연결을 해나가면서 순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면은 일반 시장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컸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무기가 생기더라고요. 국내에서 투자했던 경험이 순차적으로 신흥국 시장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메커니즘은 비슷했고 다만 이제 사이즈라든지 속도는 다르지만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던 그 뭔가 그 경쟁력을 한 번 더 살리고 싶었다 이런 게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었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한 그냥 그 당시에 보니까 동남아가 좋아 보였어요. 그냥 뭔가 뭐 날씨도 좋고 가면은 뭔가 뭐 놀 데도 많고 그래서 갔던 게 동남아인데요. 뭐 첫 번째 게 오피셜한 이유입니다. 동남아가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그럼 어디를 가장 자주 가셨어요? 저 처음에 싱가포르 하고 인도네시아를 가장 많이 지금도 많이 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내 저희 이제 출자자분들이라든지 저희가 같이 일하는 대기업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한 7년 8년 그 2년 동안은 좀 베트남을 자주 갔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성장이나 혁신을 좀 선도하고 있는 시장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가 지금은 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천수 대표님은 그 이제 질문이 Why India, Why Now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도 뭐 유정호 본부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인도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지 6, 7년 전에는 그렇지는 않았고요. 처음 가게 된 계기는 그 결혼식 친했던 미국에서 이제 친하게 된 인도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서 결혼식을 가면서 이제 인도를 제가 가게 됐고. 제가 업이 이제 VC 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던 것이 있어서 친구들한테 소개를 받기 시작하고 미팅을 잡고 그렇게 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한국 투자를 했었고 동남아, 미국, 인도를 투자했기 때문에 제 VC 커리어에서 첫 딜은 사실 다 좀 다른 지역들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인도를 뭐 더 파고 들어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했다라기보다는 우선 저한테는 인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제가 뭐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좀 음식에는 진심인 편이고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인도 음식도 저한테 잘 맞았고요. 그리고 사실 음식을 나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음식도 많이 나누었고 그리고 인도 친구들과 유머 코드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같이 밤새도록 얘기해도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그래서 근데 그 제가 다큐멘터리 보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수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정말 숨기기 힘든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졸린 거 그리고 배고픈 거 그리고 누구 좋아하는 거. 근데 서로가 인도 친구들과 그렇게 사귀어 나갔을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이렇게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 우정으로 발전하고 지금은 이제 일로 연결됐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데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인도 쪽에 뭔가 그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뭐 질문 드린 김에 두 분한테 더 하나 이어서 드리면은 하지만 뭐 KB 인베스먼트라고 해도 한국에서나 KB를 알지 거기에 가면 대부분은 모르는 브랜드일 거고 그러다 보면 좋은 그런 탑 딜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까 보면 유니콘 회사들도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그런 딜에 들어가는 게 뭐 인도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0개의 투자사가 있는 중에 들어간다든지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 딜에 어세스할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투자자분들이 혹시 그 시장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혼자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그런 딜에 들어갈 때는
좋은 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주로 투자하는 구간이 기업 가치가 천억에서 삼천억이 되는 구간인데 저희 업계 선배님들도 여기 많이 계시긴 하지만 제가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사회에서도 승인이 나야 되고요. 이사회에서도 반겨줘야 되고 기존 투자자들도 반겨줘야 되고 코파운더들도 다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라운드에 같이 투자를 할 공동 투자자들도 굉장히 환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 아까 제가 발표 자료에는 조금 이제 힌트를 나름 이제 제가 드린다고 드린 건데 뭐냐면 사실 제가 인도를 가면 저한테 참견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이 투자는 하면 안 돼, 이 투자는 해야 돼. 그래서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펀드의 리미테이션이 제가 돼버리면 제가 카리스마틱하게 의사결정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리미테이션이 생긴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영향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제가 친구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가면 친구랑 친구 와이프가 막 뛰어나와요. 출장 중에는 이 디하이드 되면 안 된다고 물병 챙겨주고 과일 챙겨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인도인들에 의해서 제가 영향을 받으면서 이 좋은 딜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다기보다는 뭔가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 아까 저 발표할 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도 최대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혼자 할 수가 없고 저는 기본적으로 로컬 오퍼레이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 동아시아 투자자로서 어떻게 저기에 우리가 오퍼레이션을 세울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게 처음에는 저희 팀원들 뭐 저를 포함한 개인기로 투자를 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좀 레이트 스테이지로 가거나 이제 모멘텀에 맞춰서 선별적인 투자를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 1년, 3년, 4년, 5년, 10년을 하려면 거기에서 이제 영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퍼레이션이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본을 피딩을 하면서 저희가 파트너십에 참여를 하는 구조로 현지에 JV를 설립을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또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퍼레이션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즉 현지 오퍼레이션을 하는 팀과 파트너와 우리가 어떻게 일할지를 더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투심 투검을 하면 한국에서도 딜 10개 올라오면은 뭐 서로 이제 막 한 절반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현지에 있는 외국인들이랑 그거를 해나가는 그 과정이 재미있으면서도 고난스러웠던 과정인데 그게 한번 설정이 되면은 좋은 딜 플로우들이 현지에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진다라는 게 제일 큰 레슨이었고 두 번째는 전략입니다. 처음 시작은 저희가 모멘텀을 갖고 좀 티켓 사이즈를 바탕으로 시장에 들어가서 아 저기 뭔가 좀 돈도 있어. KB가 그래도 금융그룹인가 봐. 그래서 실은 돈이 없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근데 어쨌든 있어 보이는 투자에 많이 들어간 다음에 현지 오퍼레이션 팀을 설정을 하고 만들면서 점점 좀 얼리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슷한 얘기인데요. 저희는 처음에 티켓 사이즈 2에서 10밀리언 사이를 투자하다가 지금은 500K부터 2밀리언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올라오는 딜들에 대해서 더 선별적으로 사이즈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오퍼레이션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얼리에 대한 액세서빌리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즉 이제 좀 더 얼리 스테이지로 들어가서 딜들을 깔아놓는 시간을 좀 더 많이 들였고 거기에서 올라온 쪽에 저희의 이제 국내 펀드라든지 다른 펀드들을 통해가지고 원 포트폴리오당 티켓 사이즈를 늘리는 그 순차에 어떤 시간을 많이 들였다는 게 뭐 힌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뭐 현지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를 일단 많이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최인혁 파트너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그 PDR, Price to Dream Ratio라고 하셨죠. 전 사실 그렇게 잘 몰랐는데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건지 약간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뭐 훌륭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또 완전히 스타트업인가 하는 생각도 약간 들어서요. 네. 또 그런 사례에 맞는 한국의 대표적인 이런 스타트업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디를 꼽아 주실 수 있는지 한번 또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제가 이해하는 PDR은 뭐 꼭 규모와 상관이 그 스타트업의 규모와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그 회사가 지향하는 그 어떤 문제풀이의 크기를 얼마나 크게 가져갈 거냐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표현드린 거는 그 익숙한 불편함이라는 걸 얼마나 내가 크게 찾아낼 수 있냐라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카카오 모빌더티는 그 어떻게 보면 익숙한 불편함을 꽤 전 국민 단위로 이제 만들어낸 거겠죠.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토탈 어드레스 마켓이라고 저희도 이제 표현을 어떻게 보면 바꿔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문제를 풀면 도대체 얼마 정도의 이 가치가 새롭게 생기는 거냐라는 질문은 뭐 기업의 대소와 사이즈 상관없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제가 뭐 작은 스타트업은 죄송하지만 교류가 많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성공적인 사례를 뭐 한 것들 유니콘들은 다 그런 문제 제기를 잘 해냈고, 그다음에 그 꿈의 크기가 분명히 컸고, 그거를 해결함을 통해서 기존 산업의 디스럽션을 일으켰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뭐 이미 너무 커버린 뭐 쿠팡이나 배민이나 이런 회사들이 네. 그냥 기존의 익숙한 불편함을 다 해냈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최양집 센터장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발표 자료에 이렇게 보면은 다 뭐 좀 잘 되고 있는데, 오히려 약간 좀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약간 드는 게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뭐 이런 벤처 투자의 편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도권의 비중이 약간 더 높아졌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뭐 실제로 그런 건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시기에 그런 이슈를 조금 균형 있게 지역이 이런 창업 생태계도 활발하게 좀 클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좀 방법 이런 걸 좀 느끼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안 그래도 그 서울 센터장으로 오고 나서 지역으로부터 그런 목소리들을 사실 많이 들어서 좀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뭐 아까 자료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사실은 더 심화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전체 규모가 늘다 보니까 지역 지방에 있는 이제 창업자들,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겨서 그 목소리가 더 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편중은 좀 이슈긴 이슈고 문제라고는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그 미국도 그 큰 땅덩어리에 사실은 서부 쪽, 동부 쪽 뉴욕 중심 이 정도인데, 이 작은 땅덩어리에는 하나면 되지 않나, 생태계가 그냥 하나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어느 일부분은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뭐 성장 단계에서는 모르겠지만 창업의 단계는 각 지역별로 이게 안배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뭐 지역 전문가는 아니어서 지역을 모두 돌아다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과거 이제 정국님이 그 스타트업 소개해 주시면서 항상 보면 이 생태계의 구성 요소 중 하면서 실리콘밸리를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는 스탠퍼드를 중심으로 한 대학교, 그리고 그들이 앞에 나가서 창업을 한 창업 초기 스타트업들이 있고, 샌드힐 쪽에 투자자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리고 이들을 아우르는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저희도 지역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대전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 대학이나 연구소들이 집중돼 있어갖고 시드가 될 수 있는 자원들은 풍부한 것 같습니다. 인력 자원이든 아이템의 자원이든 기술 자원이든 이런 게 풍부한 것 같고, 거기에 또 전문 투자자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뭐 다양한 기업들도 거기에는 좀 존재를 하고 지원 기관까지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계신 분들은 이 생태계가 활성화가 안 돼 있다라고 느끼시는데, 저는 봤더니 이게 커뮤니티가 없어서 이들 간에 교류가 없는 게 조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기 발단 단계, 그러니까 창업의 초기 시작 단계에서는 어떤 특수 목적성을 갖고 뭐 딜을 발굴하거나 이런 목적에 의해서 만남보다는 그냥 우연한 기회를 찾기 위한 목적 없이 만나는 자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이제 커뮤니티들이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런 예들처럼 저희가 안 그래도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이지영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로컬 생태계에 어떤 인프라들이 필요한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부족한가 좀 살펴를 보고, 그리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소프트 파워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도 적극 지원을 할 거고,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 큰 데 보면 서부와 동부가 스타일이 다르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크 기반이고 뭐 트렌드 기반이고 이렇게 나뉘듯이, 사실 실리콘밸리도 가만 보면 북쪽 샌프란 쪽으로 많이들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남쪽에 여전히 산호세 쪽으로 남아 있는 걸 보면 이게 또 기술과 트렌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생태계들도 어떻게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생태계를 그대로 작은 모습으로 카피를 하기보다는 지역 생태계에 맞는 모습으로 이거를 구축을 하면 좀 작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 연구 많이 하셔서 또 도움이 되는 이런 조언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지금 요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 겨울이 오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유정호 본부장님이 너무 실감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박살이 났다고. 예. 동남아는 정말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랩이라든지 최근 고투라든지 SEA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많이 상장을 하고 이렇게 그 폭락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궁금한 게 동남아 못지않게 사실 유니콘이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거품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인도 시장인데, 예, 인도는 요즘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인도도 그런 영향이 있는지, 예,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인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 지금 주가 한 약 30% 빠졌을 때를 비교해 보면 한 10% 정도밖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인도 친구들이랑도 계속 이야기를 나눠 보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인도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 성향 자체가 굉장히 10년, 20년 그러니까 인도 시장은 우상향할 거라는 이제 긴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보다는 그냥 어차피 묻어둔 돈이니까, 그러니까 돈의 성격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인도는 지금 도메스틱하게는 그래도 경제가 좀 상대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밖에 그래서 잘 어느 정도 인슐레이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우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밸류에이션은 후기의 투자가 지금 안 되고 있다든지 이런 네. 현상은 인도는 아직은 실제로 없나요? 보면은 지금 제가 참여한 딜 중에서는 파운더가 자진해서 그거를 마켓에 어드저스트해서 다시 텀시까지 사인했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이제 마켓과 같이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물론 안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텀시스 이미 사인했으니까 몇 달 전에 한 대로 계속 가자라는 친구들도 있지만 조정하는 분위기도 있고, 때로는 그 유정호 본부장도 얘기했듯이 글로벌 투자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텀시스를 빼버리기도 합니다. 이미 서밋했던 것을 무효화시키기도 하는데 네, 지금 뭐 인도에서도 분명히 여파는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스타트업 불 마켓이라고 하죠. 이렇게 오르기만 했던 마켓이 거의 2010년부터 해서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올라가기만 하는 것을 경험을 했지, 사실 옛날에 닷컴 버블이라든지 금융위기 2008년 직후 이런 것들을 실감나게 경험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의 이 스타트업 겨울이 과연 어떻게 또 전개가 될까,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충격파가 있을까, 이러다 또 많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 파트너님은 커리어 상에서 그걸 다 겪어보셨을 것 같아서 지금의 전망을 어떻게 관측을 하시는지,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생태계가 대비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회적으로 제 나이를 밝히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 뭐 어떤 예전에 뭐 소위 IMF부터 그 직후에 그 닷컴 버블, 다시 아시아 금융위기, 그 다음에 지금의 어떻게 보면 테크 소위 버블인지 아닌지 그 의단은 있지만 목표 대신 높은 상태를 보면 계속 이제 경기는 변동하고, 또 실물보다 금융이라는 게 더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특성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닷컴 버블과 그냥 제가 이해하는 그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이제 멀티플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면에서는 동의하고, 뭐 100배가 넘는 멀티플을 어떻게 저스티파이할지에 대한 설명이 좀 어려운 회사들도 있는 것도 공통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하나 큰 차이가 있다면 제가 닷컴 버블 때는 굉장히 좀 맹목적이었고 그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풀려는 문제의 크기가 명확하지 않은 회사들도 굉장히 큰 밸류를 받은 인터넷이나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경우도 많았다면 지금의 그 멀티플을 받은 회사들을 보면 굉장히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풀려는 문제가 굉장히 명확하고 그게 풀렸을 때 굉장히 큰 디스럽션과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증명하신 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가 버블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옥석은 좀 가려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대로 그렇다면 다시 그 스타트업이나 기업의 본질을 봤을 때 내가 그 창출하는 사회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라는 것들을 좀 명확히 다시 뒤짚어보고 그거를 그 스테이크홀더들한테 어떻게 잘 설명할 거냐라는 것들이 이런 좀 냉정해지는 시간을 잘 버텨내는 그 주요 그 준비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조정기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기도 하고 옥석이 가려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예. 최양집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닷컴 버블이 서부터 경험을 한 적은 없고요. 은근히 나이가 그쯤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예. 그 예, 그때는 사실 뭐 심각하게 들여다본 적은 없고 전 그냥 예, 월급 생활자로 지내던 시절이라 사실 크게 느끼지는 못했었던 부분이라 그때는 잘 모르겠고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뭐 예측은 잘 못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뭐 빙하기로 이어질지 뭐 잠깐 차가는 찬바람일지 이거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시장 상황들은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이미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뭐 보여드린 자료에도 보시지만 이게 사실 글로벌이랑 한국은 트렌드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 게 한국은 정부 자금을 레버리지로 해서 조성되어 있는 투자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금들은 여전히 운용이 될 거고 그래서 그 자금들이 일단 기본은 베이스는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해외 쪽에서 들어왔던 자금들 뭐 이런 것들은 줄을 수는 있겠는데 여기 오늘 많이 와 계시지만 저는 기대하는 거는 대기업 중견기업 이 일반 기업들의 CVC들 자금들이 그 빈자리를 메워주고 크게 활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업들은 사실은 이 자본시장에서의 겨울 전에 이미 각자들 산업 분야에서 이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게 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본 투자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어줬으면 하고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활발한 대기업들 기존 기업들의 M&A를 통해 갖고 엑시스의 기회가 더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국 시장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망을. 네. 한국 시장으로 아무래도 저는 딴 시장에서 바라보는 또 한국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한국 시장이 제일 조정을 덜 받고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책 자금으로 받쳐주고 있는 그 이렇게 받쳐주는 게 이미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드라이 파우더가 지금 오히려 작년에 늘으면 늘었지 이게 줄질 않아서 이거 어디론가 또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겨울이 10년 동안 갈 일도 없는 거고 그냥 한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 이제 이 돈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에 대한 옥석 가리기라기보다는 이제 관점의 시프트는 있겠지 있고 그 기간 동안은 약간 좀 주춤하겠지만 그 드라이 파우더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온다는 거 저는 그게 한국 시장이 제일 빠른 것 같고 실제로도 신흥국보다는 한국 시장이 밸류에이션에서 이런 거 조정받는 강도나 시간이 훨씬 더 타임갭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국내가 제일 나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는 사실 이제 스타트업 투자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감히 말씀드린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다들 뭐 말씀 주실 때는 지금 겨울이라고 하지 빙하기라고는 표현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절은 바뀌기 나름이니까 계절 시간의 힘은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언젠간 바뀔 텐데 그럼 그 기간 동안은 아까 제가 이제 유대감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드렸는데 겨울 동안 사실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특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관 부분은 뭐냐면 저는 지금 2주에 또 인도를 들어가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누가 뭐 그런 글귀들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 불마켓 때는 돈을 벌고 베어마켓 때는 친구를 만든다라는 명언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인도에 들어가서 제가 보는 거는 제가 계속 유대감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스타트업 투자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만 보고 사업지표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업의 방향성이라든지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사실 깊은 유대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겨울을 이제 다시 인도를 들어가서 그 겨울을 같이 이제 보낼 예정이고요. 그들의 그 깊은 유대감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투자를 할 때 사실 제가 미국에서도 MBA 공부를 할 때 뭐 네노라는 세계적인 투자사에서 근무하는 친구들 공부를 해봤는데 머리 싸움으로 그 누구도 50일째 49를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 지표를 놓고 어느 스타트업이 잘 될 거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그 누구도 어드밴티지가 없지만 남들이 없는 정보, 남들이 없는 그 창업가에 대한 정보가 주어질 때는 좀 차이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겨울을 나는 법은 나름대로 그렇게 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인도로 이사 가셔야 되겠는데요, 아예. 네, 그러실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하나만 질문드리면 인도에서 어느 도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나요? 지금은 뭐 방갈로에서 많이 보내고는 있고 하지만 인도는 뉴델리 그리고 방갈로, 뭄바이 이 세 도시를 다 커버를 하지 않으면 인도 친구들도 보면 계속 출장을 다닙니다. 2시간 40분씩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되고 저는 이제 처음 인도를 들어갈 때 7시간이 걸린다는 것뿐이지 사실은 거의 뭐 그 늘 출장의 연속이고요. 재미난 현상은 코로나 때 방갈로보다 이제 뉴델리 아래쪽에 우리로 치면 판교 같은 곳이 있는데 구르가온이 이제 방갈로를 앞질렀습니다. 스타트업 수에 있어서. 네. 이유는 뭐냐면 방갈로는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라서 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지 원래 고향이 방갈로인 인도인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때 다들 이제 워크 프롬 홈을 한다든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그동안 생각했던 스타트업을 런칭을 하다 보니까 재미나게도 작년 지표로 보면 뉴딜리에서의 스타트업이 방갈로를 앞지른 해긴 한데 아마 다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방갈로가 또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이 나올 거고 가장 많이 방문해야 될 도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빠르게 이렇게 읽어드리고 그 좀 답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네요. 불황일 때가 투자할 때이다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극초기 투자사의 입장에서는 불황의 초기 투자를 하면 겨울이 끝나기 전에 해당 팀이 후속 투자가 필요한 경우 펀딩에 어려움을 겪을까 우려가 됩니다. 불황일 때가 투자할 때이다라는 것이 초기, 후기, 중기 상관없이 다 유효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대답 주시겠습니다. 네. 제 허를 찌르는 질문인데요. 스타트업은 잘 몰라서.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아까 멀티플과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좋은 투자, 인기가 있을 때는 누구나 투자를 하고 싶어 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 상대적으로 지금 같은 때는 누구나 그 투자하기 꺼려 할 때면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어떤 원칙론일 것 같고요. 네, 말씀대로 근데 그 회사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떡하냐. 뭐 이거는 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많아서 빠르게 예. 아, 이거는 예. 그 동남아도 다양한 국가 문화로 이루어져 있고 규제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국가 통치 체제도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TAM 전체 시장 규모를 제외하고 통치 체제를 고려한 국가 매력도 순위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유정호 본부장님. 그러니까 어떤 그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동남아 시장 전체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거기서 어디 그런 그 지역적인 투명성 뭐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신뢰성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이런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투명성 신뢰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규제나 제도 때문에 우선순위를 만든다면 뭐 이제 시장 사이즈랑 엮여 있는 문제인데요. 인도네시아랑 싱가포르에 있는 그 로드가 제일 중요한 시장이고요.
저희가 그 다음 넥스트 커밍 마켓으로 베트남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은 좀 독특합니다. 이게 매크로 경제하고 그 공산주의 제도, 그리고 베트남이 그 동네에서 외교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 혹은 말레이 계통의 시장은 쭉 우상향을 하는데 베트남은 올라갔다 또 한 번 내려가고 시즌얼리티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다시 회복하고 해서 두 배 정도 좀 늦게 성장을 하는 특징이 있고 외국인 투자 제한 종목들도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한 특징이 있지만은 여전히 그 매크로에서 가져다니는 성장 속도가 뭐 인도의 그 속도만큼 엄청나진 않지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차별점은 있으나 계속 그 매력도에서는 굉장히 높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다다음 주에 인도를 가는데 뭐 인도에서 뵙게 되겠네. 아, 그 생각난 질문인데요. 김천수 대표님께 그 자료에 보니까 그 인도가 모디 총리 이후로 외국인 투자를 굉장히 잘 유치하고 계속 늘기만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건지 그리고 한국이 배울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인도 내 자본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어떤 경제가 발전하거나 스타트업이 부흥하거나 어떤 기업이 부흥을 하려면 자본과 노동력이 합쳐져야 되는데 노동력만 있어도 힘들고 자본만 있어도 힘든데 인도는 노동력은 많습니다. 근데 자본이 역사적으로 많지 않았던 나라인데 사실 역사적으로 돌아가면 200년 전만 하더라도 영국 식민지 이전에는 전 세계 GDP의 23%를 갔던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식민지 이후에는 세계 경제 이제 GDP의 한 4%까지 떨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인도 정부가 그거를 잘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자본이 정말 필요하다. 외국 자본이 정말 중요하고 경제 발전에 필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모디 총리실에서 이렇게 그 라운드 테이블, 그래서 글로벌 VC들을 다 모아서 한 40명, 50명 정도 모아서 인도 시간으로 밤 11시에 컨퍼런스를 하는 겁니다. 그 미국 시간이랑 유럽 시간 다 안배를 해서, 그러니까 밤 11시에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없지 않아 뭔가 의도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해외 투자 유치를 하겠다라는 거를 총리실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노력인 것 같고, 그래서 인도 정부는 그걸 굉장히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것 같아서 한국에 만약에 시사점이 있다면 한국 정부에서도 경제 발전에는 외국의 자본도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뭐 진리에서 좀 시작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결국 그 인도의 유니콘들도 거의 해외 자본으로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초기에는 로컬 자금들이 많이 투입은 되긴 했지만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해외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사실 그게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 유니콘을 보실 땐 유니콘뿐만 아니라 유니콘이 상장이 된 다음에는 많은 얼람나이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다시 재창업을 하기 때문에 인도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학습 효과가 지금 나눠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다 이렇게 소화는 못했고요. 다만 시간이 좀 다 되기도 하고 워낙 좋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좋은 질문 하나 있던데요. 뭐 사랑해요 스얼. 아, 사랑해요 스얼. 예, 아, 예. 예, 예, 예.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예, 그거랑 뭐 자료를 좀 공유해 달라는 요청과 그런 그 좋은 행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써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료 같은 것들은 다른 분들은 물어보고 하지만 항집 님은 다 빨리 공유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패널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